조춘반 사진가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산업시설을 찍어서 그 명성이 높은 작가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특히 부산 사진에서 주목할 것은 부산에 있는 산업시설에 내부로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볼 수 없던 공장의 자세한 내면, 수없이 얽혀있는 파이프와 공정들,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들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전시를 보면 더욱더 흥미있을 것입니다. 2013년도에 13만 톤짜리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 신항에서 중국 청도항, 상하이 양산항, 얀탄항, 싱가포르까지 가는 16일간의 어떤 여정이 부산 산업 사진의 어떤 첫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부산 항구 쪽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게 됐었는데, 사실 또 부산이라는 곳이 그 항구 사진만 작업을 해도 부산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산업의 어떤 외부인데요. 제가 부산을 이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100번을 넘게 사실 부산을 오르내렸지만은 그래도 다 가보지 못했을 만큼의 부산은 정말 산업이 많았고 산업단지도 많았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디테일과 이 산업 내부인데, 이번 작업에서 사실 뭐 가장 핵심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기존의 어떤 그 산업 외부에서 했던 그런 관전하는 입장에서 작업을 했다면, 이번엔 직접적인 어떤 기계들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그 어떤 기계의 진동과 떨림을 직접 경험하면서 촬영했던 곳이 산업 내부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부산 2019 프로젝트에 영상 작업이 이렇게 추가된 것은 정말 그 살아있는 기계들을 좀 더 리얼하게 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. 아무래도 사진은 고정된 이미지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작업을 추가하게 됐었어요. 영상 작업을 추가하면서 제 어떤 그 사진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, 사실 굉장히 제가 그 영상 작업을 해보고는 많이 놀랐었습니다. 너무 좋았던 거죠.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영상 작업을 계속 추가할 생각입니다. 제가 여태까지는 전부 산업 외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. 먼 거리에서 늘 대상을 관조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부산 작업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았었어요. 그래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.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 세계는 또 다른 신세계였어요. 제가 기존에 외부에서 바라봤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기계들이 정말 살아 생동하는,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대상들을 보게 됐던 거죠.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또 다른 어떤 기계의 어떤 화학 제품들이 서로 섞이고 부딪히고 소리 내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번 부산 작업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